세계에 대한 기존의 이해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기묘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사물의 속성은 다른 사물의 상대적이며 상호작용을 통해 실현됩니다. 자, 이제부터 사물들이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꿈처럼 미묘하고 매혹적인 양자현상, 바로 얽힘입니다. 얽힘은 여러 양자 현상 중에서도 가장 기묘한 현상으로 세계에 대한 기존의 이해에서 우리를 가장 멀어지게 하는 현상이죠. 슈레딩거의 지적대로 양자역학이 진정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의 구조 자체를 엮어내는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양자론에 의해 밝혀진 실제의 가장 아찔한 측면들이 여기에서 나타나죠. 얽힘이란 두 사물이나 두 사람이 문자 그대로든 비유적으로든 어떤 형태로 서로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양자 역학에서 얽힘은 과거에 만난 적이 있는 입자 같은 두 물체가 마치 서로 계속 대화할 수 있듯이 이상한 유대를 유지하는 현상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연인이 서로의 마음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말하자면 그들은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실험실에서 잘 확인된 사실입니다. 중국 과학자들은 최근 두 광자를 얽힌 상태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뜨려 놓는 데 성공했죠. 얽힌 두 광자는 서로 연관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얽힌 상태에 있는 두 대상 간의 원격 소통처럼 만약 여러분이 나비를 보고 그 날개의 색깔을 알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나와 관련해서 일어난 일은 여러분과 나비 사이에 하나의 상관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과 그 나비는 이제 얽힌 상태가 된 것이죠. 그 나비가 날아가서 여러분과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나비의 날개 색깔을 보고서 여러분에게 어떤 색깔을 보았는지 묻는다면 대답이 일치할 것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남습니다. 비록 그 나비가 다른 색이었을 상황과의 미묘한 간섭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외부에서 보면 이 세계의 상태에 관해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는 이러한 상관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속성은 오로지 상대적인 속성일 뿐이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얽힘의 그물망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광란 속에도 질서는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비의 날개를 본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또 여러분이 나에게 나비의 날개가 파랗다고 말했다면 나는 내가 봐도 그 나비의 날개가 파랗게 보일 거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속성이 상대적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양자론은 그렇게 예측합니다. 속성이 상대적일 뿐이라는 사실 때문에 여럿으로 쪼개진 시점과 다양해진 관점도 이러한 정합성 덕분에 다시 봉합됩니다. 양자론의 문법에는 이러한 정합성이 갖추어져 있으며 이것이 상호주관성이 기반이 되어 우리의 공통된 세계상이 객관성을 뒷받침합니다. 서로 대화하는 우리 모두에게 나비의 날개색은 늘 같은 색인 것입니다. 말은 결코 정확하지 않습니다. 말에 담긴 미묘한 색조의 의미 덕분에 말이 표현에 힘이 실리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정보라는 단어는 의미가 있는 무언가를 가리킬 때 흔히 사용됩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편지에 정보가 잔뜩 들어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그렇죠. 이런 종류의 정보를 해독하려면 편지 속 문장들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보에 대한 의미론적 개념, 즉 의미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같은 정보라는 단어가 의미론이나 정신과는 무관하게 더 단순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물리학에 해당하는 용법으로 정신이나 의미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 물리적 물체의 속성은 또 다른 물체에 대해 실현됩니다. 우리는 그 속성을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혹은 두 번째 물체가 첫 번째 물체에 대해 갖는 정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자 물리학을 물리계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이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전 물리학에서도 물리계들이 서로에 관해 가지고 있는 정보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양자 물리학을 고전 물리학과 근본적으로 차별화하고 양자 물리학이 새로움을 보여주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두 가지 일반 법칙 또는 공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물리적 대상에 관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관련 정보의 양은 유한하다입니다. 두 번째는 대상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우리는 항상 새로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보가 유한하다면 어떻게 항상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세계는 연속적이지 않고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래는 현재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물리적 사물은 다른 물리적 사물에 대해서만 속성을 가질 뿐이죠. 이러한 속성은 사물들이 상호작용할 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나란히 놓으면 모순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죠. 양자 간섭은 거시적인 세상이 소란스러움에 묻혀버려 세상은 우리에게 늘 확정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상을 최대한 고립시키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찰해야만 간섭 현상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간섭이 관찰되지 않으면 양자 중첩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냥 무지할 뿐이라고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지 않으면 고양이가 자고 있는지 깨어있는지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뿐입니다. 간섭이 보이지 않는다면 양자 중첩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죠. 양자 중첩이란 그저 우리에게 간섭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깨어있는 고양이와 잠든 고양이 사이 미묘한 간섭 형상은 세상의 소음에 묻혀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양자 현상은 작은 물체보다는 아주 잘 격리된 물체에서 나타나기에 양자 간섭도 그렇게 해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계를 큰 규모에서 보기 때문에 이 세계의 입자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수많은 작은 변수들이 평균치입니다. 개별 분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 전체를 보는 거죠. 너무 많은 변수가 관여하기 때문에 요동은 무의미해지고 확률은 확실성에 가까워집니다. 흔들리고 요동치는 양자세계의 무수히 많은 불연속적인 변수들은 우리의 일상적 경험에서는 몇 개의 연속적이고 잘 정의된 변수로 기착됩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달에서 바라본 모습과 같습니다. 푸른 구슬이 매끈한 표면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기에 양자적 세계는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양립할 수 있는 겁니다. 양자론은 고전 역학도 포괄하고 우리의 일상적 세계상도 근사치로 포괄합니다. 근시라서 냄비 속이 끓는 물이 안 보이는 사람의 경험을 눈이 좋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듯이 양자론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분자 규모에서 보면 강철검이 날카로운 칼날도 폭풍우 치는 바다의 가장자리처럼 거칠고 비뚤비뚤한 것이 됩니다. 고전 물리학적 세계상은 그저 우리가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견고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고전 물리학의 확실성은 단지 확률일 뿐입니다.
옛 물리학이 제공해온 선명하고 견고한 세계의 이미지는 사실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실존하는 모든 사물들은 맥락 속에 존재합니다. 맥락성은 양자 물리학이 이러한 중심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기술적 명칭이죠. 모든 상호작용에서 벗어나 고립된 대상은 그 어떤 특정 상태도 갖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발현될 수 있는 일종의 확률적 성향이 그 대상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미래 현상에 대한 예상이나 과거 현상에 대한 반영일 뿐이죠. 어떤 경우에도 항상 다른 대상에 상대적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계가 속성을 지닌 실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관계의 관점에서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역학적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우주의 모든 사물과 현상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존재와 현상도 독립적일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양자역학의 핵심적 발견을 이해하는 방식은 하이젠베르크와 보어의 독창적인 통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양자역학의 관계론적 해석이 등장하면서 더욱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철학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해 왔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양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대적이었다는 발견은 물리학의 역사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의 차이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에 상대적입니다. 관계적 사고는 물리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물학에서 생명 시스템의 특성은 다른 생명체들에 의해 형성되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이해됩니다. 화학에서 원소의 속성이란 다른 원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입니다. 경제학에서는 경제적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에서 개인의 성격은 관계적 맥락 속에서 존재하죠. 이러한 경우들과 그 밖의 많은 경우에서 우리는 사물을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합니다. 지금 여기 내 눈앞에 의자가 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자는 실제하고 실제로 내 앞에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의자의 개념은 기능에 의해 정의되죠.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앉는 인간을 전제로 합니다. 의자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거죠. 물론 의자가 명백한 물리적 특성, 색깔, 경도 등을 가진 물체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와도 상대적입니다. 색은 의자 표면에서 반사된 빛의 진동수가 망막의 특정 수용체와 만나면서 생겨납니다. 대부분의 다른 동물은 우리처럼 색을 보지 못하죠. 의자가 방출하는 진동수도 의자 원자의 역학과 원자를 비추는 빛이 상호작용으로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의자는 그 색깔과는 독립적인 대상입니다. 내가 이 의자를 움직이면 의자는 통째로 움직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표현도 부정확합니다. 이 의자는 틀 위에 자판이 얹혀 있고 틀을 들면 전체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품들이 결합체이죠. 무엇이 이 결합체를 하나의 대상, 하나의 통일체로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바로 이 전체가 우리를 위해 하는 역할입니다. 외부와의 관계, 특히 우리와 무관하게 의자 자체를 찾으려 해도 그런 의자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세계는 독립적인 실체들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의에 따라 여러 사물로 나누어 놓았을 뿐이죠. 산맥은 개별 산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분이라 느끼는 대로 나눈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이고 행성은 항성 주위를 돌기 때문에 행성이고 포식자는 먹이가 있기 때문에 포식자이고 위치는 다른 어떤 것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위치합니다. 시간조차도 관계에 의해 정의되죠.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물리학은 이러한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왔죠. 즉, 이 관계들이 세계를 떠받치는 근본적인 실제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전 물리학은 공간 속을 이동하는 물질이 1차적 형태를 갖고 그것이 2차적 성질이 바탕이 된다는 발상으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즉, 조합과의 관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세계의 제1성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세계의 양자적 속성에 대한 발견은 물리적 물질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기초 물리학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문법을 기술하지만 그것은 그 자신이 1차적 성질을 지닌 운동하는 단순한 물질로 이루어진 문법이 아닙니다. 세상에 스며있는 맥락성은 이 기본 문법에까지 미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기본적인 실체도 그것이 상호작용하는 대상이 맥락 없이는 기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설 발판이 없어지는 거죠. 명확하고 일리적인 속성을 지닌 물질이 세계의 기본 실체가 아니라면, 그리고 인식의 주체도 자연의 일부라면 무엇이 세계의 기본 실체인 것일까요? 세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서양 철학의 역사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 신, 정신, 원자와 허공, 절대 정신, 의식이 원초적 계기, 현상, 에너지, 경험, 감각, 구조, 근본적인 것에 대한 목록은 길지만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없었습니다. 양자와 그 관계적 성질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나가르주나를 읽어봤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을 때때로 만날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가르주나는 결코 사소한 문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도 철학의 초석 중 하나이죠. 나가르주나의 핵심 논지를 간단히 말하자면 다른 어떤 것과도 무관하게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바로 양자 역학과 공명을 일으키죠. 물론 나가르주나는 양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알 수도 없었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철학자들이 세상에 대한 독창적인 사고방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유용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가르주나가 제시하는 관점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양자 세계에 대해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다른 것에 의존하고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합니다. 나가르주나가 독립된 존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전문 용어는 공입니다. 사물은 자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 덕분에 다른 것이 결과로서 다른 것과 관련하여 다른 것이 관점에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니 용과 성각이 보인다고 해보겠습니다. 정말 하늘에 용과 성각이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성각과 용은 내 머릿속의 생각과 감각이 구름이 모양과 만나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텅 빈 실체이며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데 나가르주나는 구름, 하늘, 감각, 생각, 그리고 내 머리까지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과의 만남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텅 빈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럼 하늘의 별을 보고 있는 나는 어떨까요? 나는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별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나가르주나는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별을 보는 것은 전체의 한 요소이며 그것을 내가 관례적으로 나라고 부를 뿐인 것입니다. 언어가 표현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생각의 영역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참된 본질이라고 할 궁극적이거나 신비로운 본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광대하고 서로 연결된 현상들이 집합일 뿐이며 각각은 다른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체와 의식에 대한 수백 년에 걸친 서양의 사변은 아침 공기에 닿은 서리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많은 철학과 과학이 그러하듯 나가르주나는 두 가지 층위를 구별합니다. 즉 관점에 따라 모습이 바뀌는 관습적인 외관적 현실과 궁극적인 실제의 구별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구분을 뜻밖의 방향으로 가져갑니다. 궁극적 실제, 본질의 부재, 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없다는 거죠. 모든 형 이상학이 모든 것이 의존하는 본질, 모든 것이 그로부터 파생되어 나올 수 있는 시작점인 제1실체를 찾는다면 나가르주나는 궁극적 실체, 시작점은 없다고 말합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방향을 조심스럽게 가리키는 직관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가르주나의 관점은 철저합니다. 그는 관습적인 일상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들을 여러 층위와 측면을 지닌 복잡한 그대로 긍정합니다. 그것은 연구되고 탐구되고 분석되고 가장 기본적인 용어로도 환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르주나는 궁극적인 기층을 찾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의 구조적 실제론과의 차이점도 분명해 보입니다. 구조는 다른 것을 조직하기 위해 설계된 한에서만 존재합니다. 나가르주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들은 대상에 앞선 것도 아니고 대상에 앞서지도 않은 것이며 둘 다도 아니고 둘 다 아닌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세계가 환영이라는 것은 불교의 보편적 주제로 이를 깨달음으로써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존재가 비어있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오직 공만이 실제일까요? 이것이 궁극적인 실제일까요? 아닙니다. 나가르주나는 그의 책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모든 관점은 다른 것에 의존해서만 존재할 뿐 결코 궁극적인 실제가 아니며 이것은 나가르주나의 관점에도 적용됩니다. 공조차도 본질이 비어있는 것이며 그것마저도 관습적인 것입니다. 그 어떤 형 이상학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공은 비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르주나에게서 양자의 관계성을 생각할 수 있는 강력한 개념적 도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립적인 본질이 없어도 상호 의존성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상호 의존성을 생각하려면 자립적 본질 따위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물리학은 오랜 시간에 걸쳐 물질, 분자, 원자, 소립자 등 궁극적 실체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양자장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관계적 복잡성이라는 암초에 걸려 난파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개념적 도구를 고대 인도의 사상가가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수천 년에 걸쳐 끊임없이 대화를 해왔어도
동양과 서양은 여전히 서로에게 할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가르주나 사상의 매력은 현대 물리학이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의 관점에는 어딘가 아찔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전적 철학이든 현대의 철학이든 최고의 서양 철학과 공명합니다. 나가르주나는 많은 철학자들이 잘못된 출발점을 가정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설득력이 없게 되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실제와 그것이 복잡성과 이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인 토대를 찾겠다는 개념적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나가르주나의 주장은 형 이상학적으로도 과도하지 않으며 냉철하죠. 그는 모든 것이 궁극적인 토대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그저 말이 되지 않는 질문일 수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탐구의 가능성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가르주나는 세상의 실제성을 부정하는 허무주의자도 아니고 실제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회의론자도 아닙니다. 현상의 세계는 우리가 탐구하면 할수록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일반적인 특성을 찾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상호 의존성과 우연성의 세계이지 어떤 절대적인 것으로부터 도출해낼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지식에 대한 탐구는 확실성을 먹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성이 근본적인 부재를 먹고 성장합니다. 우리의 무지를 날카롭게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의심의 마음을 열고 더욱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 사고와 호기심, 변화에서 비롯된 생각이 힘입니다. 나가르주나의 텍스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고대 문헌이 가진 생명력과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능력을 증명하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거의 2000년 전 인도의 한 수행승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가 남긴 글에 담긴 발상의 힘입니다. 즉, 여러 세대에 걸친 주석으로 풍부해진 이러한 발상이 우리의 문화와 지식과 교차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새로운 사고의 공간을 열어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화란 바로 경험과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류를 통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끝없는 대화입니다. 나가르주나는 물리적 대상이 그 발현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무엇인지 반드시 묻지 않고서도 물리적 대상이 발현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도 나가르주나의 곰은 깊은 위안을 주는 윤리적 태도를 길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립적인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무상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삶은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에게 나가르주나는 세상의 평온함과 가벼움, 아름다움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미지의 이미지일 뿐입니다.